어떤가요? 라방을 켰습니다. 염색한 상태에서 라방을 처음 킨 거죠. 네, 처음 켰기 때문에 네, 아주 재밌게 잘 해볼까 합니다. 이게 눈썹이 검은색이 아니라 눈썹도 염색을 해서 검은색이 아니라 살짝 갈색 느낌이에요. 닭강정 도둑이라고요. 닭강정 도둑이 맞습니다. 어우, 여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질문까지 보내주셨네요. 눈썹 뭐라고요? 금발로 염색한 이유가 궁금해요. 여기 계신 분들께 약간 스포를 해드리자면 곧 이유가 밝혀집니다. 곧 이유가 밝혀집니다. 좀 밝게 좀 해놔야 돼. Lil Sunday, what's up? 곧 이유가 밝혀지고요. 네, 그 이유가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곧 이유가 밝혀집니다. 말 반복하는 이거 킹받아요. 아, 말 반복 안 할게요. 자, 뒤에 어릴 때 사진인가요? 아, 네, 맞아요. 네. 뒤에 이거 확대가 되나요? 확대가 안 되네요. 뒤에 어릴 때 사진이고요. 저렇게 열심히 입을 벌리고 있는 친구가 접니다. 해맑죠? 아, 이러고 있는데 접니다. 킹 받는다고요? 아, 이 사람들이 킹 받는다고. 정말로. 금발로 염색할 때 따가운 느낌은 안 드셨나요? 제가 처음 염색을 했거든요. 오늘 교회 다녀오셨나요? 교회 다녀왔습니다. 금발로 염색할 때 따가운 느낌 안 드셨나요? 금발로 염색할 때 따가운, 제가 한 번에 그 탈색을 네 번 했어요. 네 번 했는데 이제 그 딱 이제 한 네 번째 때 탈색할 때 이제 엄청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엄청 따가웠습니다. 오, 이분은 푸사가 저네요. 보현님. 뭐야? 정은하이, 권정은이네. 네. 자, 오늘의 TMI. 제가 오늘 그 왜 킹 받아요? 잘생겼는데. 약간 킹 받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네요. 아주 그냥 오늘의 TMI. 제가 오늘 아침 5시 10분에 일어나서 공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연을 두 번 했고요. 너무나도 재밌고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시니 아주 좋네요. 금발로 염색할 때 몇 시간 정도 걸렸어요? 제가 한 4시 한 30분부터 시작해서 한 9시에 끝났거든요. 한 그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이다. 응원해주세요. 그, 스폰지밥이 부르는 월요일 노래 뭐였죠? 그, 월요일 좋아. 이런 노래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화이팅! 왜 얼굴이 반뿐이야? 'You can see my full face. 하지만 지금 반이지. 제가 질문을 아주 아 빠빠빠빠빠빠 바라빠빠빠. 혹시 팬분들 DM 보시나요? 여러분들 그 저에게 DM 보내시는 분들 제가 그 일일이 다 답장을 못 해드리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반에서 나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계속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잘생긴 유병재라고요? 전 유병재님 좋아합니다. 유병재님 그 옛날에 프리스타일 랩 배틀 한 영상 있는데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눈썹만 어두워서 앵그리보드 닮으셨어요. 우리 엄마도 안원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수민이 어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민우의 요리조리 나갈 생각 없어요? 저는 너무 나가고 싶죠. 저 비오 나간 거 보고 그 비오가 이제 그 뭐냐 비오 실제로도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친구입니다. 수줍음도 많고 아주 약간 그런 거 이렇게 열심히 막 잘 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는 친구인데 굉장히 이제 거기에서 아주 귀여운 모습만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가면은 이제 엄청 하이텐션으로 막 다 소리 지르고 막 야! 와! 그러면 이제 민호이 님이 너 미쳤어? 막 이런 거 하면 이제 아닙니다. 밥 만들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런 거죠. 저도 가고 싶습니다. 깻잎 논쟁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깻잎 논쟁이 뭐죠? 깻잎 논쟁? 깻잎 논쟁이 뭐죠? 깻잎 논쟁? 깻잎 논쟁? 깻잎 논쟁이 뭐죠? 모르는 게 상책, 모르는 게 산책. 제가 그 뭐라 그럴까? 아 진짜 MBTI N 같으시다. 그래요? EN 어쩌다 보니 제 MBTI를 N이 뭐였죠 여러분? 갑자기 기억이 모르겠는데 연인한테 붙어있는 깻잎 떼주는 거요. 아 그래요? 연인한테 깻잎이 왜 붙어있죠? N이 뭐죠? 아니 N 여러분 N이 무슨 형이죠? 그게 하여간 그 모르는 저는 모르는 개 산책 시켜주고 싶습니다. 저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자친구 깻잎을 따준다고요? 애인이 자기 친구한테 깻잎 떼줘도 되는지? 엥? 애인이 자기 친구한테 깻잎을 떼줘도 되는지가 무슨 말씀이시죠? N 망상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저 망상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애인이 자기 친구한테 깻잎, 아, 남자인 친구한테 뭐, 근데 왜 깻잎이죠? 깻잎? 오케이. 깻잎. N이 직관형, S가 현실적, N이 상상이요. 제가 이제 상상 잘하죠. 깻잎지 말하는 거예요. 깻잎 장아찌? 여친 앞에서 여사친 깻잎 붙은 거 떼어주실 거요? 안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야, 너 깻잎 붙었다 이러지 않을까요? 네. 근데 왜 깻잎 장아찌지? 깻잎 끝 떼주는 거? 아, 그러니까 이제 깻잎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끝 이렇게 떼주는 거? 그거 뭐, 친구가 알아서 떼먹겠죠, 뭐. 그럴 것 같네요. 자, 금발 비해 색발.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금발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영어로 무슨 말 해주세요. Hello, how are you? My name is Ananda Light. I'm from South Korea. Yes, I would like to speak in English. How about that? 네. 비오는 떼준다 했어요? 아, 그래요? 비오, 그래요? 비오가 떼준다 했구나. 아, 깻잎 반찬에 못 듣는다고요? 그게 뭐죠? 제가 사실 그 말을 잘 이해를 못 하나 봐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아이님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
빨간 립스틱 진하게 바르고 just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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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아는 형님 나가는 면 어떠신가요? 저는 여러분 나가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그 게시판 아는 형님 게시판 같은 거 있으면 게시판 같은데 이렇게 문의를 그렇게 하면 이렇게 거기서 수렴을 해주시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수 있다면 해주세요, 여러분들. 저는 너무 좋죠. 아는 형님 나가서 막 강호도 형님께서 니는 왜 이름이 아는데 라이트냐? 뭐 이러면 이제 아, 예, 제가 아니 거기서는 다 반말하지. 아, 호동아 내 이름은 이러면서 이제 하고 이승우님께서 막 해주시는 개그도 막 보고 뭐 이런 거 하고 싶네요. 따다다다다. 오빠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무슨 노래를 들어야 할까? 곧 공개되는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진짜로. 진짜로. 다 씻으셨어요? 네. 제가 사실 동생이 다 씻기 전에 이제 에이 라방을 끝내려는데 라방이 아주 재밌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쌍꺼풀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 저 쌍꺼풀 없어요. 저 무쌍이에요. 피곤할 때 가끔 생깁니다. 신곡 스포 플리즈. 신곡 스포. 곧 공개됩니다. 이러면 너무 그런가? 아, 저 너무 스포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을 더 애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레이 vs 마이너, 저는 그레이 노마요. 아, 좀 뿌듯했다, 방금. 저는 그레이 노마요. 그레이 노마요. 마라탕에 재료 세 가지 넣는다면 어떤 재료를 넣으실 건가요? 저는 일단 저는 무조건 옥수수면 넣고 그다음에 그 버섯이 있어요. 약간 그 버섯을 뭐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약간 갈색 말고 약간 스펀지 같이 생긴 버섯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진짜 좋아해요. 그거 마라탕에도 넣어먹고 샹궈에도 넣어먹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버섯을 두부는 아니고 버섯이에요. 그 버섯이랑 고수 아니면은 팽이버섯 아니에요. 팽이버섯 아니에요. 팽이버섯은 약간 그 목이버섯도 아니고 목이버섯은 길잖아. 아, 백목이버섯. 야오. 백목이버섯. 목이버섯. 백목이버섯. 백목이버섯 맞아. 약간 희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백목이버섯을 넣을 것 같습니다. 흑목이버섯도 넣어요. 약간 그런 느낌의 친구들인 것 같은데. 네. 정윤 하이. 비엔나 넣으면 존맛탱. 비엔나도 맛있죠. 높이 곡 부르실 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그때 엄마가 보러 오셨거든요. 엄마랑 동생이 보러 왔는데 이제 보면서 이제 와 아주 그냥 이제 슬펐죠. 아 여러분 왜 고수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아 이게 약간 분모자 안 넣어요. 아 제가 그니까 그 넣는 그냥 다 넣는데 제가 딱세 개만 고르라고 하면 그걸 넣을 것 같아요. 마라샹궈는 무슨 맛이에요? 마라탕만 먹어서 샹궈는
저는 샹궈를 좀더 좋아하긴 해요, 요즘은. 샹궈를 이제 샹궈 볶은 그 맛이 너무 많이 나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거 뭐냐? 그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하여간 높이 부를 때 심정이 어땠냐면 저는 사실 살짝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저는 그 순서가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사실 높이가 뭔가 호소력 있는 곡인데 뭔가 그게 맨 처음 순서였어가지고 관객분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 집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뭔가 환경 조성이 먼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했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더 최선을 다하긴 했었죠. 그런 겁니다. 따란 딴딴 따라라 리얼 후공이었어요. 네, 저도 후공이고 싶었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었죠 뭐. 자이언 씨, 산토시, 헬로 브라더. 자이언 씨, what's up? How you doing? Is everything good in India? I miss you guys so much. 지금 무대 순서 어떻게 정해지는 거야?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 전에 했던 무대 순서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졸업인데 축하해주세요. 졸업 축하드립니다. 그레이노마 팀원들 첫인상 알려주세요. 그레이노마 팀원들 첫인상. 비오는 그때 빡빡이었거든요. 제가 비오를 그 2차에서 처음 얼굴을 마주한 게 아니라 2차 끝나고 나서 마주한 아닌가? 아, 아니다. 아, 근데 엄청 약간 비오라는 이름을 알고는 있었어가지고 비오를 알고는 있었어요. 제가 그냥 어쨌든 힙합하는 사람이고 그 산이 형님 회사에 있는 애인 걸로 알고 있어서 알고 있었고 근데 빡빡이로 뭐를 해가지고 아 굉장히 각오가 남다른 친구인가 보다 했었었죠. Yeah, we're doing good, brother. Yes. Thank you. 그리고 머드는 진짜 엄청 착했어요. 그냥 인사했는데 앉아있었거든요. 앉아서 같이 인사했는데 제옆 옆에 앉았었는데 머리를 거의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맞다. 오늘 머드 생일인데 여러분 머드한테 가서 생일 축하해주세요. 우리 귀여운 윷머드. 그래서 엄청 착했고 그리고 구인이 형은 제 앞이었거든요. 제 쇼미 2차 때. 근데 제가 랩하는 거 보고 저한테 먼저 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야, 지구이님이 내 번호를 물어봤어. 이러면서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언오피셜 형은 진짜 엄청 인싸였어요. 모두가 다 언오피셜 형이랑 이렇게 말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 진짜 저 형은 진짜 완전 성격도 좋고 인싸시구나라는 걸 느꼈었죠. 그랬습니다. 찌린찐 찌진찐찐. 빰빰빰빰빰빰빰. 제 플레이리스트 목록 저는 요즘 한 곡밖에 안 들어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재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곧 곡이 나오는데 그 곡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여 유미님 제 머리를 담당하셨던 유미님께서 들어와주셨습니다. 염색 너무 감사해요. 행복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AONG 새 멤버 누구일 것 같나요? 글쎄요. 누굴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AOMG 새 멤버. 신곡 꼭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와우, nice new hair. Thank you. I just dyed my hair and it turned to yellow. 그거 나무 위키에 올라왔어요. 쿠기님으로. 와우, 쿠기님.
쿠키님은 랩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BO MBTI 무대 때 벌스를 보고 엄마의 눈물에 고야드로 닦아줬네 했을 때, 와 나는 엄마 눈물 고야드로 못 닦아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재밌었죠 진짜. 짠짜잔짜잔짜잔짜잔. 머리만 보이면 베이식. Do I look like basic? 우리 이식이 형. MBTI 여러분 그 뭐지? 그 MBTI 그거 뭐냐? 제 나무 위키 가시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제 MBTI는 ENFP예요. ENFP 자유로운 뭐였지? 하여간 그겁니다. 머드 라이브 켰다고요? 머드가 라이브를 켰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동네 택배 막혔는데 앨범 주문 취소되는 거 아니겠죠? 안 돼, 아닐 거예요. 앨범 주문 바로 갈 거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앨범 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머드님 라방해요. 그래요? 우리 머드가 라방을 하고 있군요. 라방 끄고 머드님이랑 합방해요. 아, 저는 라방을 끄고 씻으러 갈것 같은데 한번 머드 라방에 들어가서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